네, 안녕하세요. 오이저입니다. 오늘은 7740, 이거 A3 되는 이제 팩스 복합기인데요. 용지암이 두 개가 있어요. 1번 용지암, 2번 용지암. 요거 쉽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1번은 A4로 하고 2번은 A3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종이 끼우고 요거 액정에서 설치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먼저 A4 용지 준비되면은 이거를 당겨주세요. 당겨주면은 이거 틀이 있습니다. 이쪽에. 조종하는 틀이 있는데 이거를 끼워서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. 이쪽에 맞춰주고 왼쪽 맞춰서 네, 그 정도 움직이지 않게 해줘가지고 이제 이거를 끼워줍니다. 끼워주면은 끼워준 동시에 여기 액정에서 뜰 거예요. 설정하라고 뜨면 네 여기서 A4면은 OK 하면 되고요. 아니면은 수정해서 선택하면 됩니다. 용지별로 지금 A4 놓으니까 A4 선택하고 일반 용지니까 완료하면 됩니다. 네, 설정이 됐어요. 두 번째 해볼게요. A4 용지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A3는 이쪽에 보면 A3인데 이거를 당겨줘야 돼. 이거 누르고 빼주세요. 길기 때문에. 이게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이거 틀을 맞춰주고 이걸로 맞춰주세요. 맞춰주고 맞춰주고 A3는 좀 열려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또 이제 활성화됐으니까 여기 이제 A4로 돼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A4로 돼 있다 하면은 바꿔줘야 돼요. 이거를 A3로 바꿔줘야 돼요. A3 일반 용지.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뭐 1번, 2번 용지함 선택해서 출력하면 됩니다. 순서대로 이렇게 기본 용지암 출력했을 때 A4 나왔고요. 용지암 2로 했을 때 이렇게 A3로 출력이 됐습니다. 이렇게 용지암 설정해 가지고 편하게 용지암 카세트 2개짜리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